이런 싱크홀 사고가 최근 두달 사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만 4건이 발생했고 도심 곳곳에서도 잇따라 같은 일이 벌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도심 싱크홀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가운데가 푹 꺼진 도로. 폭 2.5m, 길이 8m, 깊이는 5m에 달합니다. 파인 곳은 부랴부랴 메워졌지만 차량 통행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새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일어난 이런 싱크홀 사고는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깜짝 놀랐죠.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 오시면 안 놀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중간에 가다 퐁 빠지면 차는 쏙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고가 크게 날것 싶으니까. 싱크홀은 이곳 주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지난 6월과 7월에 한 차례씩, 강서구 일대에서도 지난 6월 하루 간격으로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인천시 서구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국집 배달원이 빠져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하수 때문인데, 대형 지하 굴착 공사로 땅을 깊이 파내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빈 공간이 주저앉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상하수도관에 금이 가면서 새어나온 물이 주변 흙에 스며들면 일대 지반이 약화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형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할때 지반 강도와 지하수 영향 평가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오래된 상하수관로의 점검과 교체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가시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위를 두고 평가하는 그런 그 자세들을 질타를 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데 그걸 지금 이 순간도 도심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싱크홀의 위험성.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우철입니다.